빨리 와봐. 지금 한다. 이거 스타 종족 체감전. 어, 김병훈이 형 이재호부터. 야, 근데 우리 그래도 10년 만에 만났는데 수리할 방탄 해야지. 아이폰으로 만난 건데. 뭐라 해가지고. 한시태랑. 그래도 스타 보는 거 좋아하잖아, 일단은. 7시 적은. 2세대는 딱 그 2세대 보는데. 그러면 이거 지금 집중 안 되니까 메뉴부터 좀 정하자. 메뉴를. 어, 뭐. 메뉴를. 아유, 그거 말고. 아니야, 내가. 왜냐면 둘이 술 먹는 게 10년 만이잖아. 솔직히 말해. 우리가 알고는 지냈지만. 네가 좀 많이 샀잖아. 그때 당시에. 와우. 아니, 일산 살 때 그 고시원 살 때 네가 많이 샀잖아. 근데 아니, 그냥 정말 샀어. 아니, 원래 내가 살랬는데 내가 해. 근데 영보가 그래도 그 뭐야, 그 중국집 음식 좋아하니까. 아이, 10년에 연고는 뭐가 돼가지고 얘가 지금 그때 다 샀던 거 다 잊었네. 10년 오래됐잖아. 뭐 다 일일이 어떻게 기억해? 아니, 뭐 아무거나 먹고 상관없어. 뭐 먹을까, 본사리야? 아, 뭐 중국집 먹고 싶다는 건 뭐 중국집 먹지 뭐. 아니, 형 시켜봐. 그럼 뭐 먹을까? 네가 요즘에 본사리보다 잘 보니까 네가 사는 게 맞는 거 같긴 하고. 네, 내가 사고. 근데 그럼 본선이 형 진짜 비싼 것만 좋아해? 봉선이 형은 족발 대짜 이하는 안 먹어. 족발까지 괜찮아. 대짜가 괜찮아? 이거 6만원이야? 족보 세트야. 6만원? 너 옛날에 기억나냐? 10년 전에 그 같이 살자고 했었잖아. 네가 봉선이 형한테. 그랬나? 근데 같이 그때 너 말고 우리 기수 말고 다른 기수를 받았잖아. 너를 같이 살다가? 어, 봉선이 형이 너 팽치고 다른 멤버 보다고 네가 진짜 가까운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그때 마음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. 그럼 너 그날 ATM기 앞에 있었잖아. 진짜 거짓말. 사고 난 거야. 버스가 끊겼어. 그래서 아니 이제 너 지하철도 끊겼어. 아니 ATM기 앞에 있었대. 간 줄 알았지. 아, 여기는 간 줄 알았대. 아,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뭐 ATM기에서 잤네 이런 얘기를 아예 모르는데. 아, 너한테 없는 얘기 했나 보고 막 나한테는 어, 나는 들었어. 안 난 얘기 안 했어? 아니 안 했어. 아니 신분준 얘기를 뭐 똑구내 갖고 뭐 또 이렇게 어, 항상 다 우리 기분 좋게 만나면서 이렇게 만났지. 오늘 술 안 먹었지. 그러니까 지금 뭐 족보 세트를 시켜서 술도 먹을래. 뭔 소리예요 갑자기. 아, 참아. 어디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줘가지고 니가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그때는. 아, 그냥 일단 거길 나와야겠다 이 생각이었지만. 근데 어떻게 잘 데가 없다 어떻게 얘기해. 와, 나 그 마음 졸라 아파. 갑자기 밤새고 간 거지. 나는 좀 재웠겠다 거기 방에서. 난 놀랐다니까. 아니야, 이건 네가 시키면 안 돼. 형이 시켜. 아니, 내가 시키. 아니, 나도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어. 형, 족보 세트랑 나 피자까지 시켜. 할줄나 오늘 치킨데이. 그만 좀. 치킨데이잖아. 치킨데이. 오늘도 치킨데이. 족발 고삼 세트에다가 또 피자까지 가자. 영포가 생각했던 거야. 아니,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어서 그래 지금. 야, 너 정신 똑바로 차려. 너 10년 전이라서 ATM기 샀다니까 너 정신 차려. 너 그때 추워가지고 박스 덮고 다니면 나 보고 너 거짓말인 줄 알았어. 너 그 감정 지금 떠올려봐. 그때니 아니야. 짜증나지 당연히. 짜증나지 지금 그 감정 떠올려봐. 어때? 같이 살면 안 돼요? 같은 기수라서 형. 좋아하는 형 그래도 아, 너 안 될 것 같아. 다른 사람 받았어. 너 어때 기분? 그때 ATM기 살 때 어? 아무도 연락 안 받고 갔잖아. 그 기분 떠올리란 말이야. 야, 라조유 튀김 족발. 야, 프리미엄 3대 족발 시켜. 내가 알아서 시킬게. 왜 영모가 시키려는 걸 시켜 갑자기. 얘가 지금 피해자야. 아, 자꾸 뭐가 자꾸 피해자라는 거야. 자꾸 왜 그래. 내가 들어보니까 인내기만 듣다가 그렇게 했더니 얘 속상해. 형이 기분 나쁘게 했던 거야. 말을 아 말을 피해자 이런 게 아니라. 아니 일단 피해자로 하니까 피해자 사실 그런 거 없어. 어디서 나 추억의 얘기다. 그래. 얘는 지금 좋게 하려고 하네. 보니까 추억이다 하는데 형은 너무 쎄. 워딩이. 워딩 좀. 아무튼 내가 들어보니까 형은 하려고 잘했다. 아 가만히 있으니까. 형이 지금 자꾸. 그때 나는 좋게 얘기했어. 술 먹으면서 술도 사주면서 몸 좋게 막 먹다가 이제 어 영구가 어 혹시 들어가도 되냐 해서 어. 그때 나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어. 아, 진짜 미안한데 막 그런 식도 안 써. 그럼 얘가 잘못이네. 갑자기 숙판 깨는 거 아니야 그게. 아니, 그치 너 들어오지만 한 것도 아니야. 미안한데 우리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어. 다섯 명 열심합니다. 이렇게 돼서 못 산다. 이게 좋게 말했으면 상관없는데 막 말을 너무 세게 하니까 나한테 기분 나쁘게. 아, 야 네가 뭔데 들어왔어. 아, 이런 식으로 나가. 아, 이런 식으로 나가.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쓰레기네. 아,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자기만 얘기가. 이거 진짜 법정 가면은 자기만 유리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네. 근데 이제 그 돈이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게 기분 나빴다. 와 이거 진짜 기분 나빴다. 나 진짜 난
엎었어 거기. 아이 진짜 왜 그러냐. 너 잘 들어. 어 너가 이입을 해봐. 어 이입할게. 영구한테 이입했지. 나한테 이입을 해봐. 아 이 얘기를 왜 안 하면 되잖아 형이. 아 일단 끝내자 일단 이 얘기. 10년 전에 어. 감정의 고리이기 있었던 거니까. 어. 와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이제 아, 똑같은 말이야 결국에는. 다섯 명 맥시멈인 거 있었어. 그래서 얘가 갑자기 어 형 뭐 혹시 나보다 형이 있었으면 그때. 아 말 존나 못한다. 이 형이 잘못했다. 아 씨. 아니 말을 존나 못해. 야 이게 다 꾸며내기라고 말 못하는 거야. 야 미안하다 형보야. 아 진짜. 나도 들었거든 이렇게. 어. 야 아니 진짜. 아 나 진짜. 네 얘기 네가 말. 형이 사과해야 되니까. 술 다 같이 먹는 이유가 뭐야. 우리가 뭘로 왜 먹겠어. 즐거우려고. 아, 즐겁게 먹고 막 진짜 재밌었어. 재밌었는데. 어. 그 텐션이 한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10을 넘어갔어. 10이 몇이면 아 신났는데 갑자기 아 형 근데 진지하게 말 뭐 될까요? 갑자기 푹 꺼졌지. 아, 그건 상관이 무슨 얘기야? 그건 상관이 없어.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지. 아 너 존나 눈치 없네. 야 너는 지금 야 거기 다섯 명 살았어 그때. 다섯 명 살았는데 여섯 명 살면 방 잘 때도는데 네가 와가지고 그 괜히 똥꼬 싶은 거 아니야. 옛날부터 요 심연고 고집자 연고집자. 근데 네 고집이 좀 심하게. 얘 그러니까 혼자 ATM 이제 같이 한 거야? 어, 그건 고집이지. 야 나 이 형 진짜 와 나 형 나 얘 성격 알잖아. 나 형이 얼마나 착하고 유하고 어 품어주는 사람인데 형 최대한 품은 게 다섯 명이고 이제 맥시멈 받지 말자. 지가 눈치 없어가지고 고집 부려갖고 나 살면 안 돼요? 아유 안 살아. 집 기억 왜 그러고 혼자 빈번 사는 거 와 ATM 기가 산 거야? 그건 그러니까 미안하지. 언론 플레이 한 거네. 어. 아 진짜 와 너 진짜 나쁘다. 아니 아 고집쟁이야. 아, 고집쟁이야. 아, 그만해 고집쟁이. 아, 이거였어. 정확한 내 사명이 이거였어. 어 뭔데? 다섯 명 살고 더 이상을 받지 말자 이 얘기를 몰랐단 말이야. 뭘 몰라 야 이거 당연히 보면 아주 눈치가 두렵게 없는 거지. 그래 그때 얘기했잖아. 물어본 거야. 형 나도 혹시 같이 살아도 돼? 아우 눈치 두렵게 없네 진짜. 그게 서운했어. 그래서 아니 이미 이게 돼 있는데 창고 이미 받았고 아, 창고가 담기 전에 몰랐어. 받는 거에서 되게 서운해하더라고. 아니 쫑팽이 아 그니까 쫑팽이 몰랐어 그래가지고. 아유 정말 나 그리고 차가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진짜 지하철이 끊겨서. 지하철이 끊긴 4시에 있냐? 아이고, 그러면 네가 그래서 이제 가서 잤어야지 애초에. 그러니까 형 미안해요. 서울에서 그냥 여기서 첫차 기다리고 갔지. 난 형을 난 형을 믿었지.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것도 아니고 그때 너무 추우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자취로 할 만만 하고 미안하게 만든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고 가라였잖아. 형 피해자 코스프레 다 한 거잖아. 자고 가라였고 얘기 안 해. 근데 여기도 또 너무한다. 이렇게 동생이 얘기하면 좀 들어줘야죠. 아니, 이해는 하는데 자고 갔으면 편했던 건데 나도 미안한 마음으로 자고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. 야 형이면 나였으면 좀 져주고 했겠다. 그렇지 동생이 이렇게 하는데 아 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 너무 촛불이야. 아, 내가 그때 마음이 서운하니까 그냥 갔던 거야. 아유 둘이 진짜 형 근데 내가 그때 말을 몇 번은 했는데 또 형이 영가 이렇게 좋게 좋게 말을 해주고 그럼 나도 좋게 좋게 얘기했었잖아. 근데 너가 뭐 혼자 뭐 빈정상해가지고 왜 나는 안 받아줘요 하면서 그럼